오늘은 누가복음 25절. 제가 처음 성경 공부를 할 때 참 이상하게 느꼈던 그런 성경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여기 엘리야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두 시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고 정말 그 시대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이 진실을 백성들한테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 말이에요.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한 사람도 이 나병이 난 환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못하고. 근데 이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가 나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다 뭐를 믿었어요? 네, 우상. 다 우상 숭배자들이야. 그런데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 문둥병자들은 하나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리아, 수리아, 여기 보면 수리아 사람이라고 하죠. 이거는 시리아 옛날 발음입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시리아에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철천지 뭐 원수예요.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들. 자. 그러니까 이 시리아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적국이야. 원수 된 나라고. 그다음에 다 우상 숭배자들이야. 그 시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하나님이 문둥병자를 그 나병 환자를 고쳐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환자가 아니야. 우상 숭배자 나만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아주 그러니 이제 이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분 좋았게 나빴게 모욕적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나만이라는 시리아 사람은 그냥 보통 평민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과 맨날 전쟁을 했어요, 그때. 예.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인 장군, 군대 장군이에요. 군대 장군.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면 진두지휘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항상 시리아를 승리하도록 한 그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원수 중에 원수야. 원수 중에 원수. 그런데, 예수님이 더 오셔가지고, 그때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 이스라엘 땅에 문둥이가 참 많았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 문둥이는 하나도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았는데, 오직 한 사람, 누구? 시리아 군대 장관. 나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치유함을 얻었다. 와, 이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모독적인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우상 숭배자, 그 당시 나만 장군이 믿던 시리아의 우상 신은 리몬이라는 신이었어요. 리몬. 그 리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만 장군만이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그 나병을 치유하게 해줬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야. 자, 이 말은 참, 사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는 분명히 리몬 신이라는 우상 신을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고, 자, 근데 그 사람은, 나만은 군대 장관이었고, 전쟁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였고, 원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나만만이 하나님에 의하여 나병을 치유받았다. 자, 이 말은 요즘 한국적으로, 한국식으로, 이 시대, 우리 시대 지금 오늘에 비유해서 말을 하면 이렇게 돼요. 서기 2020년대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그 중에 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수많은, 암 환자가 있었다. 기독교인이면서 암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암 환자를 그 시대에 치유해 준 암 환자는, 뭐랄까, 태국에 있는
우상숭배자 누구누구뿐이었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에서는 정작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뭐예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참 심각한 얘기죠. 자,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회당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 안에 모였던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뭐예요? 크게 화가 났다. 그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를 쫓아내요. 예. 네. 그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피해서 가셨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맞는 말이야. 이 말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나면 뭔가 짐작이 가야 돼요. 사실 이 말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서기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 수많은 암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암을 낫게 해 주신 자는 몇 명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 현대의학을 의존해서 하나님이 그 암을 치유해주고 싶어도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지. 네. 다른 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생기를 의존해서 치유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라고 생각했다. 자,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아도 그 모든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왜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도 낫게 할 수가 없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예. 이스라엘의 문둥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실 수가 없었어. 뭐 때문에? 모든 문둥병에 걸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자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게? 아, 나는 별로 큰 죄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벌전. 왜 이런, 문둥병이라는 이런 벌까지 나를, 이렇게 내가 문둥병에 걸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을까? 하나님을 그런 각도에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 환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치유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암은 분명히 유전자가 변질된 질병인데, 예. 자꾸 약물 치료나 수술이나 뭐 방사선 치료나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변질시켜버린 이 유전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은, 와, 여러분, 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세상에 의사가 많아야 많아요. 많아도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치는 의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넘쳐나게 많은데 실제로 그 질병을,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걸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그래서 낫고, 그래서 방금 우리 이 아가씨 난소암, 자매 난소암 환자 탁 낫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진짜로 뭐요? 고쳐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암이 나면 하나님이 고쳤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뭐예요? 마찬가지 현실이 계속, 역사는 반복한다 그러죠. 그래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낫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예. 한번 살펴봅시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적국, 원수 나라에서 전쟁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많이 죽이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인, 예, 그런, 하나님이 사실은,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뭐요? 제일 미워해야 하는 존재야. 자, 열왕기하 5장. 자, 이게 잘 보세요. 이 나만 장군 얘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예, 아주,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나만. 아람. 아람이 시리아의 또 옛 명칭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그 나만 장군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입니다.
그 왕 앞에서 크고 아 너무너무 귀한 귀중한 신화야. 왜? 그때 제일 중요한 신화는 뭐예요? 전쟁 쳐서 이기는 신화가 제일 중요. 그때는 뭐 맨날 전쟁만 했으니까. 크고 존귀한 자니 왜 아람 왕에게는 나만이 그렇게 크고 존귀한 신하냐? 그러면 뭐 때문에? 전쟁에 이기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지면요. 그 당시는 비참했어. 전쟁에 지면 그 참 패배한 나라의 국민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예, 네. 그걸 다 잡아가가지고 뭘로 잡혀가는 거예요? 노예야, 상품이 돼.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그 국민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그 주위에 다 팔기 때문에 경매에 붙여서 그 노예를 팔아서 버는 수입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세상 어디나 어느 구석에나 가둬요. 러시아에도 있고 막 그 왜 그래요? 맨날 적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맨날 잡아가. 그 다 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유대인들이 없는 나라가 없어. 자. 요즘 한국 사람도 세계 각국에 퍼져 있지만 유대인만큼 퍼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나만은 그렇게 왕 아람 왕에게 그렇게 귀한 자니 왜 저에게 자 저에게 그에게 그 아람 나만에게 전쟁 칠 때마다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게 했다면 항상 뭐요? 이기게 했다. 패배하면 이건 뭐예요? 다 노예가 돼버려. 그래서 아람이 항상 이길수록 이기도록 전쟁을 잘 쳤기 때문에 아람 왕에게 나만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 중요한 신하였다. 자, 그런데 여기에 참 웃기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나만이 전쟁을 치는데 나만은 전쟁을 잘해서 항상 시리아 왕, 아람 왕에게 승리를 갖다 주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존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보세요. 네. 나만은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 이유는 누구가? 여호와가 시리아의 우상신이 아니고 림몬신이 아니고 누구? 엉뚱한 나라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만을 도와줘서 나만이 항상 승리해서 그래서 시리아 왕, 그래서 시리아 왕이 나만을 너무너무나 귀한 신하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시작부터 웃겨요. 이거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될까? 나만은
시리아 사람이고, 전쟁만 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고, 많이 죽이고, 그래도 나만은 우상숭배자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만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진리야.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상신들이 요구하는 제사는 어떻게 하라는 제사예요? 너희들 나를 섬겨. 갖다 바쳐. 그래서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면 내가 뭐를 줄 거고? 복을 줄 거고, 네가 제사를 시시하게 지내면 죽을 줄 알아. 그런 무선적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뭐냐? 그러나, 나만은 내가 믿고 있는 이 우상신 리몬은 정말 하나님 맞을까? 뭔가 이 조건적 우상신에 대한 어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인간에게 물을 다 뺏어가는 거야. 요구하고 이런 하나님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이건 아닐 것 같은데라는 것은 나만이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요? 네,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철저히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다 너, 네가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이 우상신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 라고 질문을 던지고 조금씩 설득해서 아무래도 이 우상은 하나님이 뭐예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추구하도록 인도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네. 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 전쟁 칠 때마다 아람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또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그는, 나만은 큰 용사였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이거는 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많이 도와줬는데, 엉뚱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문둥병 같은 병 안 걸려야지. 그렇죠. 그런데 문둥병 어쩌냐. 여러분, 왜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을까? 여러분, 나만이 이건 뭐냐면 첫째, 의학적으로 하면 나만의 면역력이 뭐요? 약해지고 있더라. 그 뜻입니다. 문둥병균은 우리가 폐결핵이라는 병을 일으키는 결핵균, 결핵균이에요.
그래서 결핵균 중에 나병 결핵균이 있고 폐 결핵균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결핵균은 T세포가 약할 때 병을 일으켜요. 뭐 암하고 똑같죠 뭐. 그러니까 암 환자들아 그렇게 얘기해도 같은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나만은 그렇게 왕의 모든 신하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필요한 신하이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면역력이 약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그렇지. 이게 심각한 스트레스예요. 이게 신앙적 스트레스야말로 심각한 거예요. 내가 믿는 리몬신, 리몬신은 반은 동물이고 반은 사람이고 그래요. 이거 생긴 것부터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거를 신이라고 믿고 있을까? 이제 이런 우리 전 시리아 국민들이 이 신을 신이라고 믿고 그 앞에서 뭐 이러고 하는데 나만의 마음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 요한. 왜 그 어부들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처럼 참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그러니까 어부들이니까 공부한 것도 하나도 없어. 무식해. 그런데 그 갈릴리 해변에서 배운 것도 없고 이제 물고기 잡다가 또 이제 물고기 잡으면 그물이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해변에서 깊고 기운 베드로를 찾아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모나, 베드로야 라고 이름을 불러. 그래서 베드로 이분이 누굴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 보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아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아 내가. 그래서 딱 보고 뭐요? 아 하고 그 예수님 따라갔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예수님이 뭐 베드로 이름도 벌써 알고 있었고 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뭐 말 한마디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너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팽개쳐서 그러고 따라갔어. 그게 무슨 말일까? 있는 그대로 보면 이건 믿을 수도 없고 이건 웃기는 얘기야. 아시겠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갔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당시 이제 교회를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회당에 가면 이제 예배를 일주일에 하루씩 보죠. 소위 안식일이라는 날 보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배우고 있는 하나님은 철저히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 지으면 뭐예요? 병 걸리게 하고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무식한 어부들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 뭐요? 좀 돈 잘 벌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다 잘 대접을 하고 자기 같은 사람들 교회 가면 뭐요? 그들도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진짜로 이런 하나님일까? 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고민만 안 하고 또 뭐까지 해야 돼? 고민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냥 아무나 베드로 그다음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조건적이신 분이 군입니까? 진짜 우리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율법적인 율법 잘 지키면 착하다고 복 주고 우리 같이 율법 공부도 안 해서 잘 모르고 그러면 복도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닐 것 같은데요. 즉 그 사람들은 교육 수준도 낮고 그렇지만 적어도 무엇을 찾고 있었어요? 참 하나님. 진짜 자기 같은 사람들도 뭐예요? 사랑하고 돈 많은 사람들 뭐 자기들은 은근히 교회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그런 정말로 참 하나님이 계실 텐데 라고 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찾게 된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베드로야 너 정말 오늘 그 너희들 랍비 바리새인이 가르친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 맞는 것 같아? 이런 음성을 듣고 들으면서 여러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스트레스 받죠. 그 회당에 가서 나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사랑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야, 막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너 그러다가 하나님 벌 받는다. 너 중풍 걸리거나 나병 걸리면 어떡할래? 진리를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며 여러분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제가 가르치면 암에 걸렸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 왜?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암을 낫게 할 수가 없고 정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벌 준 거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암에 걸린 것이 이게 복이다 말이.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야, 그래서 이 열왕기하 5장 1장 1절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그를 도와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들아 하나님이 나병에 걸리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그 시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전부가 다 아하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이 병에 걸리게 됐고 나를 믿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그 나만이 문둥병 걸렸다는 어떤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면 뭐라고 했게? 그러면 그렇지. 저 자식이 우리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둥병 안 걸리게 걸리게 해야지. 저는 빨리 뭐요?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 조건적 하나님이고 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로 극소수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나만. 자, 그러니까 나만은 고민이죠. 야, 과연 야, 나는 지금 나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자꾸 우리 우상신 리몬을 이거는 가짜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리몬 신이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벌을 줘서 내가 문둥병 환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절대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나만의 면역력이 약화되었고 면역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면 나만이 어떻게 해야만 그 문둥병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지. 그렇죠. 진짜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역시! 하나님은,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만은. 그러면, 그 무조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만을 어떻게 해줘야 돼? 문둥병 고쳐주면 돼. 자기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죽이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원수가 되고 그런 나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맨날 괴롭히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뭐요? 고쳐주셨다. 와, 진짜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왜 나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어. 참 하나님을 찾고 있다니까.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치려면 이제 그 얘기가 되려면 첫째, 나만에게 진짜로 하나님은 나만이 바라고 있었던 대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작전을 세울까 안 세울까? 하나님이 작전을 세워요. 그 작전, 곧 2절부터는 하나님의 작전이 나와. 아시겠죠? 작전.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약했어요.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았어. 잡음에 애가 똘똘하게 생겨가지고 이쁘기도 하고 똘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어린 소녀, 이스라엘 어린 소녀를 나만의 아내, 나만 장군님의 사모님의 그 여종으로, 그래서 잔심부름 시키고, 하도 이 총기가 있고, 그래서 나만 아내에게 수종하더니, 아마 어린 소녀, 뭐, 한, 일곱, 여덟, 아홉 살쯤 됐다고, 이제, 느껴지는데. 이 소녀가 뭐라 그랬어요? 그 여주인에게,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지금, 나만 장군의 아내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 안 받을까? 봤죠. 왜? 하, 남편이 지금 이 나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이 큰일이야. 이 문제는 누구에도 큰일이에요. 아람 왕에게도 큰일이야. 이게 나만이 죽으면 큰일이야, 이거. 그러니까 맨날 좀 우울했을까, 안 했을까? 그렇죠. 근데 이 아주 이쁘고, 아주 얘가 쾌활해. 여러분, 어린 소녀, 일곱, 여덟, 뭐, 살쯤 됐는데,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심부름이나 하고 이러면, 애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맨날 울어야지, 징징. 엄마, 이러고 있었대. 얘는 안 그런 거야. 얘는 이게 똘똘하고, 쾌활하고,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장군님 사모님이 뭐예요? 우울하고 걱정하고 있고. 그럴 때 이제 얘가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 사모님, 왜 그래서 오늘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여자들은 잘 털어놓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눈물이 나고 이런 것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충성심이 강하고 공을 많이 세워도 이상하게 우리 신이 무슨 신? 우상신이 남편을 복을 주지를 않고 뭐요? 병을 줘, 벌을 준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이 그때 요즘 소녀도 노예니까 노예 주인은 누구예요? 나만이 주인이지.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이때 사마리아에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시면 그 선지자가 낫게 해줄 것이다.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왜 이 집에 붙잡혀온 것 같아? 하나님의 작전이야. 하나님이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 자, 여러분, 다른 소녀였으면 뭐라 그랬게? 나만 장군 삼으며, 우리 전이.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소녀 같아서 뭐라 그랬게? 우리 주인님이 맨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가만 놔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 지으면 이스라엘에게 죄를 지으면 여호와가 다 그렇게 해서 죽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그렇게면 하나님 혼내실 거 죽이실 거예요라고 말하게 교육을 받아. 근데 얘는 거꾸로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자꾸 이 거꾸로 교육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김정은이도 사랑한다고 자꾸. 그러면 조건적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은 박사님 무슨 줄? 이제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 이 어린 소녀의 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주위에 많은 이웃들이 다 조건적 하나님 그래도 따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다. 진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리아에 나만 장군을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있어. 그러면, 왜? 뭐 맨날 쳐들어와서 사람 죽이고 잡아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부모한테 물으면, 뭐라 그러게?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뭐요? 나만을 벌을 줘서 문둥병에 걸려게 해서 죽일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도 사랑하는 하나님, 김정은이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그 딸을 가르친 거야.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딸을 어린 나이에도 뭐예요? 선교사로 보낸 거야. 그리고 선교사로 보내놓고, 그래서 그 자기 딸이 이 시리아 사람들에게 잡혀갔을 때도 그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애를 그 애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거야. 그리고 걱정을 안 해. 하나님이 잘 보호하실 거고 하나님이 그 우리 딸에게 준 사명을 다하가도록. 또 이 딸도 잡혀와서 뭐예요? 잡혀와서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계획이 있어서 이 집에 보냈어.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보면 뭔가 되게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작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돼. 내가 아무 걸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뭐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래서 첫째, 여러분, 암에 걸려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왔다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작전이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정말 놀라운 내가 배웠지만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뭐예요? 놀라운 귀중한 하나님을 내가 암도 낫고 나가서 뭐예요? 봐! 내가 암이 나왔어. 누가 낫게 해줬냐? 이상구 박사가 아니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질병을 직접 생기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설명하는 그 상대에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은 만드실 거자. 여러분에게 다 이런 일이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이 소녀가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주인님의 나병을 어떻게 고칠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 어린 소녀가 자기를 잡아온 적국 원수의 나라 군대 장관 사모님에게 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 얘는 잡혀올 때부터 뭔가 다르다. 징징 울지도 않고. 그랬는데 보니까 왜 다른가 했더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잡아오면 그 어른들은 뭐라 그러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벌 줄 것이다. 벌 주고, 너희 군대 장관 나만은 문둥병에 걸리게 해서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둥병에 걸렸어. 봐! 내 말이 옳지. 하나님이 너희 군대 장관 나음을 가만 두실 리가 없지. 이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그,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해석이 뭐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걸린 암에 대한 해석도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오늘 우리 김생님이, 박사님, 살았습니다. 여기 와서 살았습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을 제가 오늘 강의 듣고 알게 되었어요. 너무 기쁘다, 이거죠.
생기가 넘쳤어. 이렇게 되면 유전자 팍 켜지죠. 자. 그런데요, 또 재밌는 현상은, 이제 이 사실을, 많은 다른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만 장군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네가 나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거지. 우리 하나님이하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너를 죽이지. 이런 소리만 듣던 나만이 이 천진 나만하고 쾌활하고 밝고 그렇죠. 이런 애가 벌써 데리고 왔을 때부터 얘는 뭔가 달라. 특별해. 그런 애가, 우리 하나님은요, 장군님 나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차별대우하지 않아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나 하나님이에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 그거를 사모님이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그 똘똘한 그 이스라엘 그 여자 있지. 걔가 자기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신 병을 고쳐주신대. 그렇잖아도 나만은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였어도 그래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찾고 있었는데 이 소녀가 자기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만이 찾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른들을 이스라엘 어른들을 잡아왔을 때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이게 양 인간들이 들 걸러먹었어. 근데 그동안에 잡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소녀 하나는 뭔가 반듯하고 얘는 뭔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했대. 그거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게? 그 다음날, 이 나만 장군이 왕을 찾아갔다니까. 누구 말 듣고? 그 7살, 8살짜리 어린 작은 기집아이, 소녀 말을, 그거를 신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한테 갔습니다. 나만이 왕에게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이러대. 이스라엘의 땅에 온 소녀의 말. 이런 거 보면 나만도 참 뭐예요? 순수한 인간이야. 우리가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를 병을 고쳐주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보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고쳐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믿으면요, 좀 바보같이 돼요. 이제 진짜 순수해. 그래서 왕이 뭐요? 왕은 지금 이 나만이 병이 나아야 돼. 그렇죠? 그래. 그러면 가봐.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려고 결심을 하는 장면까지 오늘 했습니다. 과연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나만 장군을 치유할까요?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깊이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왜 썼겠어요? 왜 남한 장군 얘기, 남의 장군, 나라 장군 얘기를 할까? 남한은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국적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도 진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 나만을 봐라. 라고 성경에 나만 얘기를 써준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나만이 이제 가기로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결말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났어요. 엘리사가 고쳐줍니다. 고쳐주는데, 아슬아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흥미진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 얘기는, 내일 아침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아무리 종교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민족이 다를지라도, 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것, 국적,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리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도 정말 모든 교파를, 종교를 초월해서 오직 그 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유일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함께 나만과 함께 정말 엘리사를 찾아가는 여행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들도 함께 나만처럼 치유받는 놀라운 체험을, 치유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